자, 오늘은 근대 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철학은 주로 존재론,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근대 철학은 주로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존재는 도대체 있는 게 뭐냐, 진짜로 있는 게 뭐냐 하는 그런 관심이고요. 인식에 대한 관심은 그러니까 진짜 인식, 참된 참된 진리는 뭘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제 이그 존재에 대한 관심, 존재에 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 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고요. 인식은 경험과 이성에 대한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죠. 이성이 우리가 참된 암, 진리를 찾아내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성주의자, 이성론자, 뭐 우리말로는 합리론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경험이 우리가 참된 암 혹은 진리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험주의자, 경험론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성이 우리가 진리를 찾아내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데카르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를 살펴봅니다. 이런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로크입니다. 로크. 근데 로크가 17세기에 이런 주장들을 본격적으로 펼쳤다면, 그걸 계승해서 발전시킨 사람들이 흄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다 다루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 다루자 해서 흄을 다룹니다. 자, 이 저번 시간에 왜 데카르트가 이성이 경험보다 참된 앎을 알아내는데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경험이, 우리 감각으로 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우리 경험이 착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성이 경험보다는 믿을 만하다. 이성을 통해서 알아내는 앎이, 참된 앎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예, 근데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생각들을 많이 해내는지. 그래서 이성보다는 경험이 오히려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크는 우리가 경험도 두 가지로 나눴어요. 1차적인 경험과 2차적인 경험. 그래서 1차적인 경험이 2차적인 경험보다 더 믿을 만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적인 경험은 크기 같은 경우. 우리가 길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형태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1차적으로 경험하는 것.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2차적인 것보다 더 믿을 만하다. 2차적인 경험은 대표적인 것은 색이에요. 색깔 같은 경우. 색깔은 아무래도 이런 크기보다는 우리가 착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서 로크는 그런 이제 경험에 대한 믿음을 주장을 했는데, 이 흄은 데카르트가 했듯이
또 의심을 해봅니다. 정말 경험이 믿을만한지,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인식했다, 알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암들이 진짜로 진짜 참된 알민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죠. 그래서 데카르트 못지않게 이 흉도 의심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흉하면 우리가 의심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철저히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걸 살펴볼 겁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의심하는지, 이 사람은 도대체 병적일 정도로 의심을 합니다. 그걸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칸트는 자기가 철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흉 때문이다. 흉이 나를 독단의 꿈에서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흉의 그 철저한 병적일 정도의 의심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삶의 문제를 우리가 흉의 철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왜 그럴까? 원인은 뭐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원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일반화하면. 사랑도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원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이건 왜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광석의 노래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예, 잘 들으셨죠? 김광석의 아주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죠. 보통 사람들이 사랑했지만, 사랑했기에, 또 뭐죠? 유재하, 김현식, 이 김광석, 이 셋 제목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생각나세요? 사랑했어요. 김현식은 사랑했어요. 유재하는 사랑했기에, 이 김광석은 사랑했지만, 예, 사랑하기 때문인가? 유재하? 예, 그 세 개가 트리오인데, 노래가 다 유명한 노래들이죠. 김현식의 이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또 사랑했어요고, 유재하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겁니다. 그리고 김광석의 대표적인 노래, 일약스타로 어떤 노래가 아마 이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했지만, 했어요, 했지만. 네. 자, 그래서 가끔씩 헷갈립니다. 이 제목이, 누구 노래가 이 제목인지. 어쨌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시면 다른 노래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언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김광석이 이런 공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바보 같아. 사랑하면서 왜 헤어져? 참 바보 같아.
라는 얘기 했는데, 본인도 그러지 않았나요? 사랑했지만 헤어진 거죠. 사별한 거죠.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사람이라는 게 사랑하지만 혹은 사랑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사랑했지만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행복 키워드가 뭘까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여기서 바로 수밖에, 그럴 수밖에 라고 하는 것. 이게 아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지 않을까. 사랑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의 아주 핵심 원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뭔가? 뭐뭐일 수밖에 없는 생각을 버려라. 뭐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반확신의 철학, 확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이거 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 그런 마음을 절대 그럴 수 없어. 뭐 절대 뭐 무조건 전적으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 우리 아마 확신의 어떤 태도일 텐데 이런 확신의 태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저기 마산 사람인데, 지금 뭐 창원으로 뭐,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다입니다. 아이다.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철학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죠. 뭐 흄이 어땠고 데카르트 어땠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살아가는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철학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장모님이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건 이제 주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안 하면 조카들한테 하죠, 주로. 조카들한테, 대학생이고 뭐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사위니까 김서방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이다. 아이다. 아니다도 아니고 아이다. 이야, 아주 단호하십니다. 근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돈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하도 뭡니까? 치열하니까 경쟁이. 그러니까 뭐 대학 가는 문제나 혹은 취직하는 문제나 뭐 등등이 취직을 하면 다 연봉이 얼마나를 따지고 있고, 그래서 연봉이 낮은 이그 회사는 널려 있어도 가려고 안 하고 뭐 등등, 혹은 그런 회사를 다니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등등 이런 문제들이 어쩌면 대부분이 다그 밑바닥에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하겠지만 돈이 중요하다를 넘어서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어떤 생각.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바보 같은 얘기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건 돈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중요하고 전적으로 무조건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것저것 괴롭고 불행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그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장모님 옆에 계시다가
큰일 날것 같거든. 왜냐면 그 조카들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물들겠다 싶어서. 그래서 옆에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김서방, 아이다. 그게 바로 확신의 철학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확신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나. 이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될까 말까 이거 긴가민가 하고 확신에 안 서면 정말 용기 있게 그걸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그 확신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삶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만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일은 내가 다 알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고기만 아이다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태도가 자신의 어떤 이 어떤 믿음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을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옳다. 그리고 틀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를 우리가 이 암암리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정도의 차는 있지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요. 이런 걸 뭐라 하면 다 이 어려운 말로 뭐 확신의 철학이다 이러지 쉬운 말로는 닫혀 있다. 마음이 닫혀 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문을 닫아버렸어. 우리 데카르트 철학할 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창이 있다고. 근데 그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좀 열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반확신의 철학이에요. 근데 열어놓으려면 우리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열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걸 너희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흉입니다. 너희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틀릴 리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그게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틀릴 수가 없고 절대 정말 참이고 옳고라고 생각했는데도 저게 틀릴 수 있어? 그걸 한번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굳게 닫았던 문을 조금 삐직하게 열고 다른 생각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의처증, 부인을 의심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의부증은 남편을 의심하는 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의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이 몸에 뱉는 그 의심하는 어떤 그 습관, 마음의 경향, 이런 것들이 이게 의처증, 의부증으로. 왜냐면 의심하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의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의심할까? 그러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부인이 의심할 일들을 하고 다니니까. 이 결혼한 부인인데 그냥 뭐 동창을 만난다 막 이러면서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막 만나러 다니니까. 그럼 의심할 수밖에. 그리고 시간대 이런 거 장소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만나러 다니니까. 의부증도 마찬가지. 그 남편이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을 자꾸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의심하는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무슨 탓입니까? 남 탓이죠. 의심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게끔 하는 그 상대가 바로 의심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 그러면은 의처증이라 의부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병적인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의심하는 거 합리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건 치료를 받거나 뭐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의심할 합리적인 게 없는데도 그냥 의심하는 경우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라 해서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원인이 뭘까? 자, 흔히들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지 이런 얘기하죠. 아, 당신 나 좀 의심하지 마. 어? 뭐 이러면은 그러면서 막 타박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 뭐라 의심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의심하지.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없어. 뭐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러 다니든. 뭐 어떤 남자를 만나러 다녀도 난 신경을 안 써.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많이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많이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 의심은 결국 뭐냐? 표현은 의심이지만 당신 오늘 누구 만났어? 뭐 이런 표현이지만 아주 날카로운 어떤 그 이 표현이지만 사실 그건 당신 나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그 이 그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의심병에 걸렸나? 그래서 의심하는 걸까? 근데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확신병에 걸린 거예요. 의심병이 아니라. 사실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것은 이 올바른 이 네이밍,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붙일 때는 확신증이라고 붙여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은 다른 원인을 생각하질 않아. 다른, 그러니까 그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을 보면, 예. 자, 이 길거리에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 그, 뭡니까,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 그럼, 아, 이건 바람 피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편이 뭐 일로 혹은 뭘로 향수 그 전문점에 갔다 왔을 수도 있잖아. 응? 아니면 누구를 만났는데 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향수를 진하게 하고 왔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남자는 향수 안 쓰나? 남자도 멋진 남자들 보면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딱 옆에 갔는데 향수 좋은 향수 냄새가 나면 같은 남자지만 마음이 설레고. 예. 제가 동성애란 얘기는 아닙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사람이 참 매력적으로 보여. 그리고 나도 동경하게 돼. 닮고 싶어. 야, 나도 그럴 수 없을까. 그래서 그때는 내 향수 한번 마련해야지. 근데 그때 지나면 잊어요. 그러니까 사실 멋쟁이가 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을 들여야 되는 일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옷에 향수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다양한 예,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람 피우는 거죠. 근데 100% 바람 피웠을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닫혀있는 마음. 아마도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의심이 문제라기보다는 의심보다도 의심은 그냥 증상일 뿐이고 예. 원인은 아마 확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 열이 막 높아지면 사실 그게 원인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제는 저 의학적인 상식이 많이 발달해서 열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이 다 무슨 바이러스나 무슨 세균, 병균이 들어가고 그 열은 그냥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의심증이라는 거 하는 것도 그 의심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고열처럼 높은 열, 열이 높이 나는 것처럼 그건 원인이 아니라 어떤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의심과 전혀 반대인 확신이 그런 의심을 낳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예, 뭔지 아세요? 오델로죠. 혹은 오셀로라고 하죠.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하나죠. 이 오셀로, 이 장군이죠. 흑인 장군인데, 이 장군이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죠? 데스데모나일 거예요, 아마, 이름이. 예. 서로 사랑을 하는데 굉장히 예, 사랑합니다, 둘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사실, 이 흑인, 이 여자는 아주 그, 신분이 좋은 그런 가문의 그 딸이에요. 근데 이 그 흑인 장군은 아주 용맹하고 능력은 뛰어나지만 출신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가족이, 특히 아버지죠? 반대하죠.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럴 정도로 두 사람이 너무너무나 사랑을 합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비극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느 날, 오셀로가, 이 싸우러 나간, 그런, 가운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이아고라는 부하가, 이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승진을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이 승진 경쟁자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유망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승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은 아주 멋진 젊은 장교예요. 그 상대, 예, 경쟁, 그 남자가. 그 사람, 자는 곳에 이 데스데모나의 그, 뭡니까? 머플러인가? 뭐죠? 뭐 이런 아주 사적인 머플러일 겁니다. 아마 스카프 같은 걸. 그 침대, 그 사람 남자의 침대에다가 둔 거죠. 물론 직접 둔 건 아니고 자기 부인을 시켜서 뭐 등등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예,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걸 이 오셀로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자, 외간 남자의 침실 그리고 뭐 침대라 합시다. 그 침대 위에 침대에서 자기가 선물한 그 스카프, 사랑하는 부인의 스카프가 발견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그 원인을, 이게 왜 여기 있어? 너가 여기서 왜 나와? 트로트도 있나요? 그런 거? 예, 그런 것처럼.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이게 왜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사실 거기에 있을 가능성은 꽤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 오셀로에게는 딱 하나의 가능성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옆에서 이아고가 하도 난리를 쳐서 더 그렇겠지만 뭡니까? 이건 불륜,
때문에, 예,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내가 선물한 이 아내의 스카프가 이 젊은 장교의 침실, 침대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그 원인, 불륜이라는 원인 때문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에는 목을 조르죠. 목을 졸라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혹은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혹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셀로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셨지만 도대체 이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원인은? 의심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의심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의심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확신에 있지 않았을까. 불륜일 수밖에 없다. 불륜 때문에 스카프가, 아내의 스카프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원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내를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그럼에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확신의 태도, 마음가짐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그 확신 태도로부터 좀 열린 마음가짐으로 이 마음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흉 얘기는 좀 쉬고 하죠.